아니 할 수 있어요? 네? 무난히 약할 것 같아. 유난히 공이 높게 뜨는 사람이 있고 유난히 공이 낮게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티 높이로 그 공이 뜨는 높이, 탄도를 조절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골프를 조금 처음 쳐보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티가 높은 것보다는 티가 낮은 게 조금 더 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미들티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할 거예요. 이거를 꽂을 때에는 이 티를 공에다가 딱 맞춰주고 검지와 중지 사이에 티를 낀 다음에 한 번에 눌러서 꽂습니다. 일자로 해주셔야 돼요. 한번 꽂아볼까요? 헤드 위로 공이 반 정도 올라왔지? 네. 그러면 높이가 괜찮은 거다. 이 드라이버를 놓는 방법은 그냥 이 밑면을 편안하게 바닥에 내려놨을 때 헤드 페이스가 살짝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왜 왼쪽에 한다고? 멀리 보내려고? 공이 멀리 가려면 어느 정도 높이 뜨는 최소한의 발사 각도가 나와야 되고 너무 낮게 날아가면 빨리 땅에 떨어지잖아. 그래서 멀리가 안 가. 떠서 많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 높이 떠야 되는데 얘가 워낙 세워져 있으니까 발사 각도를 맞춰주려고 왼발로 보낸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혜림이가 할 때 여기에서 아니지 여기에서 시작해서 티 높이 먼저 확인 1번. 그 다음에 양발 모아봐봐. 모아서 혜림이 왼발 포지션 먼저 체크. 왼발 그러면 이거 지금 발 왼발 안쪽에 공 있지? 왼발 안쪽에 공이 있지? 그 다음 오른발만 넓게 쓰면 되잖아. 그 다음에 발 이게 넓이를 조절하면 되지. 이 왼발로 공의 위치를 체크해. 그 다음에 오른발을 벌려서 넓이를 체크한다. 이게? 끝! 자, 그 다음에 손을 잡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죠? 네네.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습니다. 이거였는데 자, 잠깐 언니가 확인 한번 할게요. 오케이, 지금 괜찮은데? 손이 지금 근데 너무 부드럽다. 조금 짱짱하게 잡고 그 다음에 땅에서 헤드를 들어요? 그렇죠? 자, 잠깐만요. 자, 그 상태에서 채가 길어졌다 보니까 너가 우리 아이언 할 때처럼 바로 들어 올리면 안 돼. 채가 길어진 만큼 이 정원이 아니라 약간 타원이 될 거 아니야? 휘두르는 게. 그러니까 오른발까지 조금만 더 일자 밀어주고 타원형으로 갈 거다라는 느낌. 처음에 밀어주는 구간이 체가 길어진 만큼 조금 더 길다. 근데 혜림이 몸 다 따라올 필요가 없다. 다 가만히 있고 오른팔까지 펴서 낮고 길게. 항상 골프 스윙은 좌우 대칭으로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낮고 길게 밀어주면 치고 나서도 낮고 길게 이쪽으로 밀어주기가 좋다. 그러면 공이 잘 맞겠죠. 그래서 낮고 길게 1번. 아니 지금 이렇게 뛰어갔지? 낮고 길게 1번 돌면서 이 왼팔 체랑 연결해서 쭉 공 봐야지. 오케이. 그 다음에 뒤에서 휘둘러주는데 얘가 이렇게 높으면 안 되고 맞아야 되고 뒤에서 휘둘르세요. 맞고 잠깐만요. 자, 혜림이 왼쪽 주머니 여기까지 옵니다. 골반 돌아보세요. 오른발 떨어져도 돼, 혜림아. 그렇지. 더. 그러면 어때? 너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느낌이 드니까 공이 좀 더 세게 맞을 것 같지 않아? 뒤에서 쓰러져서 치면은 이렇게 슬라이딩하는 느낌이 들면서 빠지는 느낌이 들 거야. 근데 혜림이가 지금처럼 명치 배꼽이 왼발 위에 올라와서 왼쪽 발목 위에 무릎, 골반, 왼쪽 어깨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느낌이 들면 정면에서 봤을 때 대문자 K 같은 느낌 나겠지? 이게 파워풀한 공 맞는 순간. 근데 여기서 치면은 뭔가 슬라이딩. 여기로 와야 돼. 그 다음에 치고 나서 지나가면 공 봐야죠. 여기서 이제 따라오세요. 쭉 따라오세요. 돌아. 여기까지 혼자 알아서 가진다. 오. 자, 혜림아 얘 힘들다. 그 구부려서. 그렇지. 오, 이제 좀 나오네요. 오. 자, 연결해서 빈스윙 한번 해볼까요? 연결해서 빈스윙 해볼게요. 빈스윙. 오케이. 시작. 삐고, 밀고, 턴! 휘둘러! 그냥! 혜림아! 혜림아 생각하지 마! 그냥 해! 그냥 해? 봐봐. 채 올라
시작! 셋! 다시 어드레스 해봐. 그 너가 지금 왜 그러냐면 이걸 세게 치고 싶으니까 여기에서 이게 네가 휘둘러준 건 기억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내려온 거야. 돌아서 대각선으로 올라갔으면 대각선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대각선으로 올라갔는데 엎어서 일자로 내려온 거야. 오케이? 자, 이걸 휘둘러야지. 팔 펴서 모아봐봐. 고개 들어봐봐.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온 거야. 오케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제 얘네가 돌아줘야지. 왼쪽 갈비뼈 돌려 이렇게 와서 맞아야 된다. 오케이. 다시 가볼게요. 준비 시작. 땅에서 떼고 공중으로 휘두를 거고요. 바람소리 세게 한번 내볼게요. 하나 둘 셋. 잘했어 회님아. 잘했는데 좀 더 자신감 있게 돌려봐. 왜냐면 다리가 두 개 다 가만히 있잖아. 허벅지도 돌려봐. 하나 둘. 지금 허벅지 돌려. 너무 멈추면 안 돼. 허벅지를 뭐 봐봐. 여기 허벅지를 돌려. 여기에서 다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땅이 맞지. 네, 이렇게 허벅지가 좌향좌 해서 틀어줘야 왼쪽으로 가지. 한 번만 더 해봐. 빈스윙을 잘해야지. 그래야 공이 맞든 말든 하지. 자, 자 다시 자, 자 의욕상실. 자 없어졌어. 어드레스 해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갔으면 왼쪽으로 언니 더 오라 그랬지. 근데 너 뒤에서 쳤잖아. 근데 아까 이렇게 요걸 알려줬잖아요. 그냥 내리면은 이걸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 그건 그냥 치기 전에 이런 모양으로 맞아야지 하고 그냥 바로 움직이면은 그렇게 화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생각하고 하시면 안 돼. 내릴 때 여기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 중요한 건 이렇게 맞는 것보다 혜림이의 골반이 왼쪽에 와 있어야 이게 더 중요한데 지금 혜림이 여긴 안 오고 어깨만 오니까 이렇게 엎어지는 모양이 나온 거예요. 자, 어드레스 했을 때 오른손 내려잡고 채 왼쪽에 놨으니까 기울었잖아요. 이 기울기를 유지하고 계속 돌아서 이렇게 맞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되면은 말짱 꽝이에요. 처음 어드레스 했을 때 정면에서 보여지는 기울기를 유지하고 그럼 풀스윙 하지 말고 작게 해보자. 작게. 하리마 거의 너 지금 쩍 벌려야. 이거 아까 벌렸는데 오른발은 좀 닫고 한 걸음만 좁게 서봐. 아까 왜? 아니야 지금 너무 넓다고. 지금 너무 넓다고. 부끄러워. 빨리 좀 더 좁게 해봐. 아까 더 나라 그랬어. 아니야. 해봐 빨리. 빨리 반스윙만 해. 이 정도? 그래. 이상하다. 빨리 반스윙만 해봐. 하프만. 시작. 하나, 둘. 자신있게 해. 자, 공 쳐봐. 자, 세 개 치고 오늘 마무리할 거예요. 자신있게. 준비. 벌써? 시작. 자, 다시. 아까 뭣도 모르고 했을 때가 좋았죠. 공 올리세요. 왜 티가 가만히 있죠? 티도 같이 쳐야 되는데 님이 땅 치고 공 쳐서 공만 때렸어요. 아니야, 땅을 쳤는데. 공을 치워야 되는 건가요? 머릿속에서 전쟁 났죠? 그래, 공을 쳐야겠지? 빨리 와봐. 낮고 길게 일자, 낮고 길게 일자. 이렇게 치는 거예요. 공이랑 티를 같이 치는 거예요. 자, 그럼 티에서 지금 보면 여기 높이 있죠? 네. 높이를 유지하고 여기만 쳐보세요. 작게 해도 되니까. 시작! 잘하네. 이렇게 치는 거야. 너 되게 잘하면서 그렇게 못했단 말이야? 아까는? 해봐. 똑같아. 준비. 시작. 그것만 생각해. 높이만 유지하고 평평하게 휘두른다. 높이. 1cm 들어놓고 1cm. 시작. 1cm. 공 좀 만져. 너무 좋아. 한 번 더 해보자. 자, 그러면은 마지막. 자, 마지막으로 언니가 세 개 연속 꽂아줄 테니까 세 개 연속을 다 치고 오늘 마무리하는 거예요. 긴 빗자루를 쓰는 거야. 긴 빗자루를 쓸어요. 길게. 여기까지 길게 와야 돼. 바로 들어올리면 안 돼. 길게 해서 왼쪽 어깨 오른쪽 발까지 오는 거야. 그 다음 돌아. 이렇게 올 거야. 시작! 오, 괜찮아. 잘했어. 두 개 더 남았어요. 그 높이가 조금 더 유지되면 좋겠죠? 약간 찍혔어요. 시작! 내 높이? 이 높이. 아니 일단 찍었잖아 약간. 다시
오, 들어치는 게 느껴졌나 보죠? 시작! 오, 자기만의 스타일로 잘 치고 있어요. 바뀌었어. 아,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멀리 나간다, 야. 80m 나간다, 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쳐볼까? 다시 한번 복습해보시면서 혜림이랑 같이 연습장에서 열심히 연습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확실히 지난번보다 더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